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선물 도착입니다. 선물 도착. 이게 병민 씨 뭐야? 한국 땅거미. 야, 와, 이 전대금을 봐라, 전대금을. 와, 이야, 이것은 바로 유튜버 정부루님이 만천에 기증한 선물로 준 그런 한국 땅거미 전대금을. 와하, 이야, 정부루, 땡큐. 어? 이건 뭐야? 지난번에 비닐봉다리 먹은 그 나방들입니다. 아, 그게 뭐였지? 꿀벌부채 명라방이요. 그 꿀벌부채 명라방이 드디어 성충으로 우아했습니다. 보십시오. 오호, 이거, 야, 이거 하얀 비닐을 먹고 자란 꿀벌부채 명라방. 검정색 비닐을 먹고 이렇게 성충이 된 꿀벌부채 명라방. 야, 이거 한번 살짝 열어서 볼까? 네. 자, 아하. 아하. 생각보다 얌전하다거든. 야, 얌전하네. 그리고 생긴 게, 야, 잘못 보면 무슨 뭐 매미충처럼 생겼네. 역시 화랑공나방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어, 근데 화랑공나보다는 좀 더 크네, 확실히. 네. 야,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 자, 그냥 이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니까는. 아, 나방이네. 확실히 나방이네. 오케이. 자. 아하. 어이, 어이.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헤이. 이거 이건 안 되네. 다행이다. 이거 나랑은 문제가 있잖아. 사실 이거. 양봉농가에서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양봉농가에서 고소. 이게 지금 예. 다행히 아, 서울에도 양봉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행히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파리채가 동원돼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곤충에 키우는 곳이지만 전기파리채는 항상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예. 위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전기파리채 사용해서 타살을 시킬 수밖에 없음. 어쨌든 간에 야, 이런 비닐을 먹고 이렇게 성충이 됐다는 것, 꿀벌부채 명라방이 성충이 됐다는 것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요거 일단 덮고요. 덮어주세요. 요거 일단 날아가면 또 아이고 또 골치 아프다. 요쪽 거 한번 살짝. 예, 살짝 우어부종이 났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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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요렇게 완전 나방입니다. 완전 나방. 완전 나방. 자, 저 이거 먹이로 쓰려고 했으니까 한번 다른 생물한테 한번 먹여볼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네. 자, 요것도 역시 살짝 한번 살아있냐? 아,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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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이런 것들은 얘를 만져볼까요? 온다니까 거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것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가가지고 근처에 꿀벌 농가가 있을까? 여기도 영등포에도 있겠죠, 어딘가에? 나라에만 날아다니니까 일단은. 그렇지. 그런데 가서 또 그 꿀벌 그 또 거기다가 또 아이고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 네. 조심해야 돼요. 자, 아, 이거 뭐예요? 흰무늬 늑대거미. 아, 흰무늬 늑대거미한테 한번.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꿀벌 부채 명라방은 먹이용으로 쓰려고 키우는 거니까 한번 먹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여해 주세요. 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내려와. 나 내려왔어. 어, 못 발견했어. 어허, 역시. 야, 꿀벌 부채 명라방은 이런 국검의 먹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가지만 먹이면 얘들도 사실 좀, 그쵸? 다양한 먹이를 좀 먹여야지 얘들도 영양분도 충분하고. 얘들이 꿀을 먹고 사는데 얼마나 영양가도 풍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달콤하겠는데? 병비가 먹어보고 싶어서 하는 표정이 있는데요. 아하. 자, 오늘은 달콤한 꿀맛이 나는 꿀벌 부채 명라방이 우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또 먹이용으로 쓸 수 있는 실험까지 해봤는데 완벽합니다. 자, 꿀벌 부채 명라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달콤한가 본데 맛있게 먹는다. 예. 이야, 굿굿굿. 뭘 줘도 맛있게 먹기 때문에 지금 되면 맛이 궁금하기도 한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달콤해. 정말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기? 응? 그거 좋은데? 가위바위보 영상 찍어주세요. 뒷말 안 나오게. 자, 가위바위보. 아! 야, 근데 이거 역시 나만 아니면 돼. 달콤할까? 아닐 것 같은데. 한 마리 잡아 먹어. 달콤할까? 이거냐? 어, 깨끗해, 괜찮아. 일부러 좀... 일부러 못 잡는 척 하는데? 야, 날아갔잖아. 잡아. 야, 어, 이거 꿀부 날아가면 큰일 나 그거. 날아가면 큰일 나.
아니겠어? 달콤한 거 아닌 거만 알면 되는데. 어? 야, 우리 무슨 맛이나? 달콤합니까 진짜? 어, 먹을만 한데요? 아, 달콤한 게 문제지. 단맛이 나간다. 단맛은? 단맛보다는 고소함에서 나오는 단맛이 좀 나요. 오, 오, 야, 그럼 최상의 먹이네 이건. 네. 이거 무조건 버스 시켜야 되네. 위험하네요. 어허, 오케이 오케이. 자, 꿀벌부채 명라방은 사람이 먹어도 먹을만한 그런 먹이입니다.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